안녕하십니까. 전해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울 쪽인데요. 예, 산에 왔다가 이렇게 고르쇠 수액 뽑은 흔적 이렇게 많이 표시를 했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은색깔 보이는 회색 띠는 나무가 고르쇠 나무입니다. 고르쇠 나무는 단풍과에 속하며 이런 봄에 수액을 뽑죠. 그 수액 안에는 뭐 칼슘, 비타민, 무기질 등등 많아가지고 산 밑에 보면 보통 등산로 이런 데 보면 팔고 있죠. 고르쇠 수액. 여기가 나무가 큰 나무들이 좀 많네요. 고르쇠 나무들이. 잎은 단풍 잎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는데 갈라짐이 조금 단풍 잎보다 덜 갈라지죠. 나무들이 커가지고 수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병들 보십시오. 자기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이 나무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보이십니까? 고래새 나무.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깨끗한 걸 볼까요? 지금은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입장 깨끗한 게 여기 있네요. 단풍잎처럼 생겼지만 갈라짐이 사이사이 입장 갈라짐이 좀 두껍죠. 단풍잎은 여러 갈래로 많이 갈라집니다. 산에 가셔가지고 고래수의 나무를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수액을 뽑아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진해블루투였습니다.